안녕하세요. 다육 스케치입니다. 요 아이들은 해오른 다육에서 온 아이들이에요. 분갈이를 이렇게 단정하게 해놓은 상태고요. 하나씩 어떤 아이들이 왔는지 살펴볼게요. 요 아이는 입꼬지에서 나온 아이인데요. 얼굴이 하나, 둘, 셋, 세 개 이상 되는 아이. 이름은 없이 온 아이입니다. 금밭에서 뽑았다고 하셨고요. 자라면 어떤 모습이 될지 정말 기대되는 아이입니다. 이 다육이는 굳혀진 노지에서 굳혀진 펌킨입니다. 펌킨. 펌킨도 달달 굳혀져서 얼굴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아주 예쁜 군생을 이루는 펌킨도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. 너무 귀여운 아이 있어요. 좀 이렇게 귀엽죠? 이 아이는 골드젤리입니다. 골드젤리. 제가 골드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모양과 정말 다른 아이거든요. 이 골드젤리는 정말 귀엽죠? 골드젤리도 함께 왔습니다. 이 다육이는 이름 없이 온 다육이에요. 아이들 이름이 여러 개가 막 생각나지요? 그런데 저도 이 아이가 무엇일까 여러 아이가 생각이 나는데 좀 크면서 이 아이가 누구다?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이름 없이 온 아이, SP로 온 아이입니다. 어쩌면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을까요? 정말 한 송이 꽃 같은 예쁜 모양의 다육이 아시겠죠? 제이드스타? 금밭에서 뽑았다고 무지금입니다. 그래서 이 아이가 금발현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상태로도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. 제이드스타 무지금입니다. 이번에 반값 특가, 반값 특가를 했던 아이는 마시말로우 레인입니다. 마시말로우 레인. 마시말로우 레인. 요즘에는 다육이를 들일 때 막 재미가 있지는 않아요. 아이들이 보면 초록둥이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금을 기약하는 게 아니라 지금 키워가면서 이제 가을철을 기약하면서 다육이를 드리는 거죠. 이 아이는 입꼬지 아이, 정말 얼큰이 입꼬지 아이를 드렸는데요. 얼굴을 보니까 저는 몽블랑 같아요. 몽블랑, 이것도 금밭에서 뽑아서 무지금이라고 하는데요. 엄마 몸이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고 아이 얼굴이 이렇게 큰 다육이, 제가 보기에는 몽블랑 같은 다육이 되겠습니다. 이 아이는 말간입니다. 말간, 이렇게 군생을 잃은 말간, 그리고 좀 붙여져서 이렇게 아주 작은 얼굴을 하고 있는 말간입니다. 말간이 하나가 있는데 외두로 있는데 그때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. 맑아서 말간인가? 라고 했었는데 글쎄요. 자, 이 아이는 마리아 산반금입니다. 마리아 산반금. 이 얼굴에 금이 보이시나요? 이렇게 금기가 있어서 마리아 산반금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다육이 판매를 하시면서 재미삼아 여러 가지 또 그 이벤트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경매를 했어요. 경매를 했는데 키메라 금기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키메라 무지금이에요. 금이 발현이 될지 지금 어딘가에서 꼬물꼬물 금이 지금 피어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키메라 금을 제가 만 천 원에 경매에 낙찰됐습니다. 꽝꽝꽝 낙찰된 키메라 금 되겠습니다. 키메라 금. 그리고 이 아이도 금밭에서 뽑아온 아이인데 얼굴이 세 개인 다육이, 이름 없이 온 다육이입니다. 얘가 좀 웃자란 부분이랑 입장도 막 이렇게 제각각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는 바람에 심기가 조금 시끄러웠던 아이인데 크면서 예쁘게 또 가을에
예쁜 색감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서비스로 주신 엘리카입니다. 이렇게 약간 웃자라서 제가 깊이 심었는데, 엘리카 얼굴 예쁘지요? 어떤 아이도 이렇게 생각이 나기는 해요. 그래서 오늘 해오른 다육에서 온 아이들 이렇게 심어서 예쁜 모습 함께 공유했습니다. 환송이 꽃 같은 제이드스타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